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면건강연구소 오입니다. 청풍소장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코골이 또는 어르신의 코골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부모님 마음이 아련하기도 하고요. 뭐랄까요? 죄송하죠, 늘 부모님을 생각을 하면. 네. 그러면서도 잘 못한. 그렇죠. 아이고 참 내리사랑이라. 아유 가끔 가다 한 번씩 부모님 아유 우리 엄마 고생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그러시는데라고 하지. 실질적으로는 그냥 용돈 좀 드리고 인생은 셀프 나라를 실천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예, 밤새 부모님들이 안녕하신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산소포화도는 새벽에 제일 많이 떨어진다면서요. 새벽녘에 렘수면이 많아지고 렘수면 때 호흡장애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고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큰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요.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심장마비 같은 거 그런 게 다 새벽에 오는 이유들이 자다가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상황에서 그런 큰일을 겪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코골이로 생각을 하면, 아우 요즘 너희 아버지가 옛날에는 코를 진짜 골았는데 지금은 코를 별로 안 골아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아요. 네. 이제 두 가지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뚱뚱하다는 사람 살을 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젊었을 때처럼 에너지 대사가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산소가 그만큼 많이 안 필요해요. 그래서 숨을 좀 살살 쉬어도 산다는 거죠. 또 하나는 코골이가 저음이나 무호흡으로 악화될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 소리는 줄었으나 그 줄은 상태에서 무호흡의 상태가 오래 가는 거죠. 네. 저음이나. 그건 더 무섭네요. 부모님 주무시는 거 보면요. 네. 입을 살짝 벌리고 이렇게 숨을 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이 대부분 마르다고 하죠. 아까도 전화 오신 고객이 아빠가 입이 너무 마르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목이 막혀서 못 주무신다 그런다고. 이게 기도가 좀 넓으면 숨을 똑같이 쉬어도 쑥 들어가는데 좁으니까 가다가 걸리고. 맞아. 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숨이 쑥쑥 들어가야 되는데 숨이 여기까지 가다 말고 가다 말고 겨우 안 죽을 만큼만 숨을 쉬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이런 잠의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노인이 되어도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기능이 피부 그러니까 세포의 기능이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잠이 계속 얕은 잠에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되게 빨리 노화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사람과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의 같은 연령대를 놓고 봤을 때 엄청 차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얼굴 노화 정도가 보면 부모님이 주무실 때의 모습을 보면 아 코골이가 있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주무실 때 모습 소리 지금 옆에서 자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뭐 간단하게 녹음해 보시면 간단하고요. 부모님 댁에 가시면 근데 부모님들이 또 잠을 깊게 안 주면 잠귀가 밝아요. 그래서 문을 탁 열면 왔냐? 그렇기 때문에 참 사실 부모님의 잠자리를 지켜보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녹음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으려면 일반적인 우리가 녹음을 해서 스마트폰 녹음해보면 감도가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플은 보면 감도 조절하는 게 있어서 좀 감도를 세게 해놓으면 작은 소리도 잘 들을 수 있는데 일반 스마트폰 녹음 기능은 확실히 그 생동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플을 받아가지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르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암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치매잖아요. 치매. 치매가 코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도 99%의 국민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잘 알릴 수 있을까요? 전에 이제 뉴스도 나왔는데 뉴스의 방향은 좀 달라요. 뉴스에서는 코골이가 심한 치매 환자의 뇌를 봤더니 뇌의 바깥쪽 이렇게 주름 그 안에 아세트 알데이드 아세트 알데이드 알데이드
하여튼 뭐 그런 치매 유발 물질들이 일반 보통 사람들에서 많이 쌓여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코골이가 그런 단백질을 만드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제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뇌는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공장이 돌아가면 당연히 그 찌꺼기가 나오고 막 배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뇌에서는 많은 그런 화학적 작용이든 생리적 작용이 일어나면서 노폐물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중에는 단백질도 노폐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단백질이 밖으로 버려진 노폐물들이 공장 주변에 이게 청소를 안 해가고 다 쌓여있다고 보면 그 공장이 온전해지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청소차가 다니면서 쓰레기를 다 치워가야 되는데 이게 워낙 첨단 공장이기 때문에 이 뇌는 그냥 대충 청소해서는 안 되고요. 매일매일 물청소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물청소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잘 때는 안 하고요. 깊은 잠에 들어갈 때 뇌세포가 이렇게 쓱 틈이 생기면서 그 안으로 뇌척수액이 막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그런 찌꺼기들 싹 수거해다가 쫙 이 림프관으로 보내주는 게 바로 그 림프 시스템이거든요. 그 작업을 매일매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쉬면 안 돼요. 치매가 갑자기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치매는 오랜 기간 누적이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매 수준까지 온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뭐 사고 나듯이 너는 치매!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쭉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치매 전조 증상이 뭐 있냐 이미 늦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미 전에서 이 뇌가 충분하게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을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해줘야지 그걸 안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네네. 요즘에는 뭐 40대도 치매가 온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수면하고 밀접하다는 거. 그래서 수면은 또 호흡과 밀접하다는 거. 사실은 제가 하는 말은 거기서 돌아서 그 자리, 돌아서 그 자리. 결국은 이 들어가는 숨길이 어떻게 확보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네네. 그걸 확보하지 않고 다른 거 아무리 뭘 해봐야 안 되거든요. 숨길을 열어놓고 나머지를 찾자. 네. 나머지 해결 방법을, 네. 문제를 찾자. 그게 결론입니다. 네. 네. 부모님의 하여튼 코골이를 지켜보고, 네. 네, 나머지 여생을 좀 잘 먹고 잘 사는 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을 사시는 게, 네. 제일 중요하니까 부각내장치를 이용해서 좀 호흡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범국민적인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숨길을 열어주자. 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숨길.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